안녕하세요. 1일차 타는 한의사 출발합니다. 오늘은 일요일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며, 우선 국밥을 좀 했죠. 그래서 이제 면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뭐 그래 계획하고 짜장면을 먹은 건 아니지만 짜장면 한번 먹었어요. 오늘은 메밀국수를 먹으러 갑니다. 일본식이죠. 대나무 발 같은 거 위에다가 메밀국수를 얹어 놓고 뭐 간장 베이스의 국물에 우와 고추냉이를 넣고 잠깐 담궈서 먹는 것, 메밀국수, 메밀 한 판, 모밀이라고도 하는데, 모밀이 사투리라네요. 함경도 사투리고, 예전에는 이제 모밀이라고 많이 했었는데, 약간 이제는 메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 보통 냉모밀 이렇게 많이 있고요. 냉메밀 이렇게 하기보다는 메밀, 모밀, 냉메밀국수를 먹으러 갑니다. 예,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남대문에 아주 유명한 메밀국수집이라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판 모밀이라고 보통 하죠. 판 메밀이라고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에 안 붙어요. 판 메밀 하다 보면 붙겠죠. 하여튼 메밀국수 먹으러 갑니다. 뭔지 아시죠? 그 김밥 싸는 발 같은 데 위에 국수를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얹어주고 간장이 섞인 그 차가운 국물에 무 갈은 것하고 고추냉이를 해서 이렇게 찍어 먹게 제공해주는 그 국수를 먹으러 갑니다. 아, 저희 동네 이 메밀국수 맛있는 집이 있어요. 설이라는 곳인데 아주 유서가 깊죠. 80년대부터 경희대 앞을 지키고 있는 설. 여기에 이제 판 메밀이 맛이 있고, 이제 판 메밀을 이렇게 막 담갔다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번거로움을 개선하고자 이제 그릇 메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육수 안에다가 국수를 말아서 처음부터 말아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냉면처럼 떠서 먹기만 하면 되도록 그걸 줘야 돼. 요즘 통 못 갔어요. 중화 음식이 나왔고요. 소스에 갈은 무 그리고 파를 넣어서 소스를 만들어 줍니다. 고추냉이가 있는 집들이 꽤 있는데 이 집은 고추냉이는 없었고요. 준비된 소스에 면을 말아서 이제 맛을 봅니다. 소스를 많이 제공해서 찰랑찰랑하죠. 첫 입을 딱 먹었는데요. 이렇게 면이 후두둑 잘 끊깁니다. 메밀 함량이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메밀 향은 아주 진하지는 않았습니다.
면만 소스 찍지 않고 맛을 봤는데요. 역시 아주 평범한 맛, 진한 향이 없는 그런 맛이고요. 유부초밥은 3알, 6알 이렇게 파는데요. 3알이 2,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당근 씹히는 맛이 굉장히 좋고요. 유부의 간이 잘 되어 있어서 간장을 찍지 않아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스를 그냥 마셔봐도요, 아주 짜진 않고요. 몸을 완판했습니다. 아, 식사 마치고 돌아갑니다. 아, 삼청동 근로에서 갈까요? 이 집 참 마음에 듭니다. 메밀 함량이 높은 것 같아요. 툭툭툭툭 잘 끊어지고, 또 메밀 향이 아주 진하지는 않아요. 저 냉면, 평양냉면 먹으면 메밀 향이 굉장히 진한데, 그렇지는 않고, 하여튼 뭐, 메밀, 그러니까 향이 아주 진한 면은 아니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면이 특히 맛있지는 않은데, 잘 끊어지는 걸로 봐서는 메밀 향이 높은 것 같다. 근데 메밀 향이 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소스가 맛있고, 거기 이 고추냉이 대신 썰은 파를 제공해주는데, 그래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맛있네요, 파가. 무도 아주 곱게 갈진 않아서 약간 흑자가 느껴지는 그런 부위였고, 네, 판 메밀이, 판이 제공되기 때문에 무와 파를 처음 소스에 절반씩 넣고 한 판 먹고, 나머지 두 번째 파를 먹을 때 나머지 무와 파를 넣고 또 먹었어요. 아주 맛있어요. 국물을 좀 마셔봤는데 많이 짜지 않아요. 뭐 다 마시기에는 좀 짜고 아주 짜지는 않고 대체적으로 맛있고 유부초밥 3알이 2,000원이죠. 3알 시켜가지고 먹어서 양이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 뭐 댓글 보니까 이 국수가 양이 많다 그러는데 국수가 이렇게 양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 딱 3알이랑 먹으니까 양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잘 먹었고요. 홍어국도 국차가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 국차장에 연계해 놓은 것 같은데요. 골목이 좁아가지고 그렇게 국차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바이커들한테는 충분히 가능하죠. 마이커들한테는 소고기 추천이에요. 아주 맛있습니다. 담백한 맛, 딱 그 맛, 화려하지 않지만 딱 좋은 그 맛, 너무나 잘 먹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메밀 판판 그리고 튀김우동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